네, 오늘 삼성전자의 1분기 양호한 실적으로 주가, 주식시장의 변화들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감지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살짝 140억 변심이 있는데 많이 안 파는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도 공격적으로 다가서시고 시장을 풀어보기 위해서 또한분 모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센터 스몰캡 팀의 이정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닥의 강세, 상대적인 강세.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의 상승률이 좀 돋보였다고 그래요, 최근에.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가 지금 코스닥 저점 시장, 대비해서 올라온 폭을 저점 보면요. 대비해서 코스닥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가 뭡니까? 일단 어제 전일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 동시 순매수를 기록했죠. 즉 계속 그동안 개인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 뭐 해외 상황도 좀 양호해지고 국내 상황 거의 뭐좀 거의 끝나간 상황이고요. 거의 마무리돼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과 기관이 좀더 시장에 좀더 공격적으로 좀그 긍정적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확인하고 뭔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시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뭔가 수치가 보여야지 좀 움직일 텐데, 안 그런가요? 예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빠질 때 사고, 그래서 싸게 산 다음에 개인들이 뒤따라오는 모양새였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개인들이 굉장히 아주 좋은 그 매수의 타이밍을 잡으셨어요. 박행세일 기간 동안 개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그래서 예전과는 반대 패턴이었고, 사실 급했더니 외국인들이 돈 버는 패턴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사는 매수 시기까지는 개인들이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는 고액 자산가 위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에 조금은 집중이 되다가 최근엔 코스닥까지 좀 확산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그 코스닥의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동학개미 운동 이런 표현을 쓰실 텐데, 네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뭐 말씀드렸던 대로 동학개미운동이 예전에는 그냥 막 빠진 시기에 팔기 바쁜 양상, 그리고 그 로스콘 나가는 상황, 그리고 신용 또는 스탁론 매물도 이런 것들이 계속 빠질 때 털리면서 계속 쌀때 오히려 계속 팔게 되는 양상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개미동학운동이 조금은 지금은 아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도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수를 얼마나 잘했냐가 지금은 사실은 그 투자에 뭐 어떤 평가 지표일 텐데 매수는 굉장히 싸게 잘 해놓은 상황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동학, 농민운동이죠, 과거에는. 외세 침입에 이제 민중들이 일어서는 그런 형태일 것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잘. 그러면 코스닥은 지금 같이 운동에 참여를 해도 되는지, 들어오시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 모두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의 상승률이 전 세계 글로벌리 거의 탑 수준에 오를 정도로 저점 대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될까? 심지어는 개인분들이 대형주 위주에서 한 2, 3주 전부터는 또 코스닥에 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상승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 지금 옆집에 있는 영희 아빠, 철희 아빠는 지금 코스닥 돈을 좀 벌었다는데 나도 지금쯤 해야 되나? 마약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주식시장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주식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텐데요. 지금 맞습니다. 코스닥을 사든 코스피를 사든 주식시장에 오시는 건 맞으나 많이 빠져 아직도 많이, 여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대형주를 살까 아니면 코스닥 시장에 가고 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갖고 한 방을 노려볼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무분별하게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잘 나왔죠. 비교적 그 컨센서스 대비. 이런 식으로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코스피, 코스닥이 아닌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 즉, 조금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선별적으로 유동성 또는 이렇게 막 올라 무분별하게 올라간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기업으로나 섹터로 가야 될것 같은데 외국인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그거 짧게만 좀 얘기해 주시고. 지난 리먼 때한 18조 정도 팔았거든요, 6개월 동안요. 지금
약 한 달 동안 17조 원 팔았습니다. 다 팔았네. 네, 거의 뭐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 규모를 팔았죠. 그때랑 지금이랑 경제 규모가 났던 시장 규모가 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때 18조랑 지금 18조가 좀 틀릴 수는 있으나 네. 뭐 지난번이랑 절대 규모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많이 팔았고 전일만 봐도 외국인 매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코스닥에는 코스피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어느 정도 돌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고점 찍고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은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외국인 매도는 뭐 환율도 사실은 뭐 우호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움직여지지 않고 있고요. 달러 약세 강세가 계속 연일 계속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또는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코로나도 비껴가는 1분기 수혜주입니다. 자, 저런 기업들이 사실 필요한데, 오늘 삼성전자는 물론 2분기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오늘 1분기까지는 일단 살짝 피해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또 그 밖에 어떤 기업들을 보고 계신지, 기업 얘기가 중요하죠. 네네. 일단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비껴갈 그 강소기업이라는 강소기업 시리즈로 계속 리포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컨셉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뭐 비대면 온라인 근거리 거리두기 거리두기요 근거리 아니 거리두기 네 이거 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것들 언택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컨셉에 맞는 섹터들이 굉장히 실적 1분기에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건기식 회사들 굉장히 건강기능식품 회사들 네네 네. 집에서 홈쇼핑 하시고요 또 네. 코로나 19 극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역력의 이슈들이 있고 막 이래서 네,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 회사들이 주로 채널 그 판매 채널 이용하는 게 홈쇼핑이나 온라인입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홈쇼핑에서 계속 지금 뭐 온라인 홈쇼핑 비중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 회사들 무조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종근당홀딩스, 팜스빌, 푸드나무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배치기가 앞쪽에 있으면 약간 탑픽 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비중이? 그렇기도 하고요. 조금은 뭐 중요도 또는 뭐 대중적인 기업들을 좀 앞에 써놨는데요. 뭐 네. 탑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종근당홀딩스 같은 경우 락토피시라는 기업 유산균 제품 다 잘 아시죠? 유산균 제제. 네, 뭐 굉장히 1분기에 시즌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팜스빌은요? 팜스빌 역시 그 악마 다이어트 또 건강기능식 다른 또 피부 미용 제품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악마 다이어트? 악마 다이어트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네. 포드나무는? 뭐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네 맞습니다. 네. 그 닭가슴살 하는 프랜차이즈 회사죠. 아 포드나무. 네. 그리고 이렇게 건강기능식이든 또는 뭐 어떤 식품이든 뭐든 쇼핑을 하시려면은 결제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제를 그렇죠. 하려면 중간에 이제 그 페이먼트 게이트를 해갖고 그 플랫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결제 네. 플랫폼 하는 회사들. 뭐 앞에 써드린 기업들 NHN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같은 회사이죠.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결제하실 때 있으시죠. 네. KG모빌리언스가 관련 회사입니다. 소액결제 같은 네네. 것들이 해당되고. 관련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코로나19 때 대비해서 원래 성장하는 회사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집에서 댁에서 계시면서 재택근무 늘어나시면서 휴가기간 길어지면서 온라인 쇼핑 그리고 홈쇼핑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그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VTGMP가 중국 소비자를 얻게 했던데 그건 또 어떤 의미 있겠나요? 중국 관련 소비자 1분기는 아니지만 2분기부터 좀 만약에 혹시라도 그 실적들이 코로나가 다 극복돼서 5월달 6월달 이제 좀 중국 관련 소비자들이 좀 살아난다면 관련 소비자들 좀 관심 있게 2분기 수혜주로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추천드리는 또 말씀드리는 기업은 제로투세븐과 그리고 VTGMP입니다. VTGMP는 뭐 어른 성인용 화장품이고 제로투세븐은 그 유아용 화장품을 만든 기업이죠. 공중비책이라고요. 아, 네. 의료기기가 더 관심 있는데? 네, 의료기기 회사들 특정 회사들은 코로나19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원래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 뭐 그런 통에 같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뭐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LNC바이오가 저평가가 매력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그 인공 유방 보형물 하는 회사인데요. 아. 뭐 재택근무하시거나 휴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네. 이 통에 그 성형 수술 시술 많이 하시면서 네. 그 관련 제품 매출이 1분기에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저희가 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어소프트? 네, 요거. 네, 이 온라인 비대면 기업인데요.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또 비대면 비즈니스가 확산이 되면서 뭐 지어소프트는 오아시스라는 그 신선 제품
온라인 쇼핑을 마켓. 하는 마켓을 하는 회사이죠. 네. 최근에 주가는 많이 그래 저점 대비 약 2배 가까이 올랐으나 실적은 2배 가까이 이상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받으시 접근하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도 비껴가는 수혜주. 그래서 찐 종목, 찐이라는 게 요즘 유행하는 그 용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트로트의 찐? 네,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진짜? 뭐 가장 뭐 표준어 얘기한다면요. 네. 뭐 하나금융 투자는 워낙 그 독특한 표현들로 또 이정기 팀장이 잘 쓰시기 때문에.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말씀? 아닙니다. 뭐 다음에 또 좀 더 다른 시간 가지면서 또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 잘 나오는 기업에 반드시 집중하십시오. 아, 실적. 예.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스몰캡팀의 이정기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